그래요? 요새 바쁘네. 아, 요새 좀 방향을 바꾸니까 바쁘네, 바빠. 자꾸 전화. 아, 잘 자고 있었는데, 씨. 통화하는 거를 찍고 있어. 너 혹시 내 통화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지? 형님이랑 통화하는 거 올라가지 말. 아, 근데 다 잘라내지, 그런 건안 하지. 그런 건 다.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도움되는 말도 나온다니까, 막. 지금 혹시 녹음하고 있는 거 아이가? 혹시 지금 어디 아, 씨. 콘텐츠 제조기다, 아니, 나까지 거기 있는 것 같잖아. 그거 보면 근데 괜찮은 거 많다, 왠지. 나라 일터. 많더라, 많더라. 어쨌든 간에 먹고 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야. 그런 좀 불안정하게 살기보다는. 그렇긴 해. 어떻게 보면 니도 좀 그런 게 없잖아. 뭔가 하나를 좀 꾸준히 했다 이런 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단점인 것 같아. 아니, 어디서든 안 먹힐 단점인 것 같아, 진짜.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경력을 한 번씩 얘기하잖아, 니한테도. 난그 2년 반 동안 일했다는 게 되게 큰 경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.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지만은 과연 그거를 충분히 알 만큼 해봤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가 될것 같아. 약간 방황하는 것도 이렇게 컨텐츠가 될수 있을까?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 방황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까? 이안 하는 사람은 없다, 내가 볼 때. 그 그거를 말 뭐. 있잖아, 생각하는 건 쉬운데 행동하는 게 어렵다고. 그런 고민은 진짜 누구나 하는 거야. 진로에 대한 고민은 내가 볼 때는 그래. 결과가 없잖아, 네가 했던 고민에 대한 결과가. 계속 방황마다 끝나는 거잖아, 아직까지는. 근데 그래, 좀 적어도 그 영준이나 이런 애들은 지 결과가 있잖아. 이번엔 어디 갔고 이런 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. 그걸 보여줄 게 결국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하는데, 컨텐츠고. 아직까진 그런 게 없는 것도 단점이 아닐까. 그거는 좀 약간 내한테 비수를 꼽는 말이긴 한데, 근데 사실이니까. 사실이지, 이거는. 찾아나가고 있지 뭐. 그냥 그런 거는. 울고 있는 거 아이가, 요즘 혹시? 아니, 울고 있는 거 아닌데. 울고 있는 게 아니고,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거는 나도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라 가지고, 중간에 항상 계속 찾고 있는 사람한테 아직 결과가 없잖아,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. 그래,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다 그런 것 같아. 심지어 내가 조언을 구하는 회사의 소장님도 나이가 지금 4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는데, 뭐 이룰 거다 해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, 뭐다 고민을 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? 고민을 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고민을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? 희망이 되는 말 같은 것들을 좀 해주고 싶달까? 근데 내가 불안하면서 뭔 말을 해주겠노? 그 사람들이 과연 뭘 보고 희망을 느낄까? 그게 궁금하네. 그러니까 지금 찍어놓은 것들 있잖아. 지금 찍는 것들 이런 게 있잖아. 나중에 내가 잘 됐을 때다 기록으로 남는 거지. 아, 잘 됐을 때야 기록으로 남겠지. 근데 지금 당장에 기록을 사람들이 왜 볼까? 그렇구나. 고민하는 것 자체로만은 컨텐츠가 잘안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. 크게 보면 네 생각을 이래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. 여행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건가? 그 소장님 내한테 그말 했다. 진짜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 남들보다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것도 맞는, 니한테도 좀 적용되는 말이네. 새끼, 이거 알았다, 일단.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. 알았어요, 이제. 그래, 밥 먹어야겠다, 고맙다, 배고프다. 고맙다, 그래. 계속.